자, 질문. 예. 받으시오. 활활활. 맛있는 소주 안주를 찾아다니는 맛사장입니다. 짝꿍이 요새 가장 좋아하는 안주 샤브샤브를 먹으러 짝꿍의 제일 친한 친구이자 저희 유튜브 최다 출연자와 함께 역공역을 방문해 보았습니다. 이 식당은 실내가 넓고 깔끔해서 참 좋았습니다. 소맥 한잔 가십니까? 메뉴는 다양한 샤브샤브 메뉴와 월남쌈과 같이 구워 먹을 수 있는 고기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식당은 셀프바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으며 샤브샤브에 같이 넣어 먹을 수 있게 만두와 버섯, 떡과 피시볼, 수제비 칼국수와 참 맛있는 열무김치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또 한편에는 월남쌈 만들어 먹을 수 있게 깻잎, 오이, 양파, 양배추 등 싱싱하게 야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식전빵과 단호박 샐러드도 준비되어 있어 다양하게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. 샤브샤브의 고기는 양지와 목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지반, 목심반으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. 다양한 야채와 국물에 들어간 고기를 라이스페이퍼에 싸서 만든 월남쌈은 다양한 야채의 식감과 고기의 담백함이 어울려 맛있고 어떤 소스를 찍어 먹어도 참 맛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야채 때문인지 건강한 맛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
국물이 따뜻하고 담백한 게 술 한 잔 마시고 고기와 야채와 같이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. 만두. 그럴 만두하지. 은은한 국물이 너무 좋지 않아? 추운 겨울날에는 지난번 영상에 소개했던 대방어 등 제철 해산물도 좋지만 따뜻한 국물도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. 한 번도 망둥이. 리몬이 먹듯이. 한 번도 실패해본 적이 없지. 본인이 월남쌈 만들기의 달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아까 만들어준 월남쌈을 먹어보니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. 들어가세요. 다 같이 사이좋게 들어갑니다. 들어가세요. 쌀국수와 칼국수 사리, 소면사리, 소제비 등이 셀프바에 준비되어 있어 먹고 싶은 만큼 가져다 먹어도 돼서 정말 좋습니다. 드시지요. 맞아요, 전 진짜 괜찮아요. 김과 야채가 들어간 밥과 계란이 같이 나오는데 국물을 넣어 죽을 만들어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. 달걀. 이 계란. 오. 공부자가 약간 죽처럼 만들어 준다고. 와, 죽 같다 진짜. 계란이 들어가야 약간 더 주로 세지는 샤브샤브의 마무리. 슈. 이 혼밥에 국물 안 풀 먹는 사람. 뾰로롱 과 깨뚜기 맛있어. 아, 오늘도 맛있다. 깍두기가 참 맛있어. 국물 뿌려 볶음밥과 같이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. 맛있어? 자, 여기는 역국역에 위치한 소담촌입니다. 그러면 소담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소담촌이요? 소! 소원을 들어드립니다. 소원을 들어준다고요? 예스. 다음 주 안에 이루어지실 겁니다. 다음 주 안에 이루어진다고요? 촌! 촌만 원만 입금하세요. 보이스피싱 아니에요? 잠깐만. 보이스피싱 같은데. 나중에 교도소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? 잘 먹었습니다. 유독 겨울에 더 생각나는 안주, 월남쌈 샤브샤브를 먹고 왔습니다. 짝꿍이 좋아하는 안주와 짝꿍이 좋아하는 친구와 새해부터 즐겁고 맛있게 술 한잔하니 올 한해도 행복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. 친한 친구를 만나 추운 날씨와 어울리는 월남쌈 샤브샤브에 소주 한 잔 추천하고 싶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